예, 이번 시간은 2018년도 9월 15일 날 시행한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2018년 9월 15일 날이 바로 뭡니까? 2018년도 이게 마지막 시험이죠. 그렇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어요. 자, 이건 산업기사는 말씀이죠. 과락이 있어요. 그래서 20문제 해가지고 60문제인데 자, 시간도 뭡니까? 여러분들 90분이에요. 그쵸? 90분 동안 이제 그 60문제를 푸는데, 과목당 뭡니까? 40점 평균, 100점 만점에 40점 이하짜리가 한 개라도 있으면은 뭡니까? 불합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8개 이상 맞추셔야 돼요. 어? 자, 그래가지고 평균해서 60점이면 되니까, 자, 일반화학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며, 강의를 갖다가 잘 이렇게 드신 분들은 다 추리해서 유추해서 다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보니까 출제됐더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과목 일반화학 20문제입니다. 자, 핵산의 구조 이성질체의 수는 몇 개인가 했어요. 핵산하게 되면 뭡니까? 탄소 6개, 수소가 14개예요. 자, 핵산하면 탄소가 몇 개 있냐면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어요. 둘, 넷, 여섯 개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노르말 핵산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핵산이에요. 탄소. 자, 메스, 에스, 프로프, 부트, 펜트, 헥스에다가 AN이 핵산 하면 뭡니까? 포화됐다는 얘기예요. 이중결합이 있으면 EN이 핵센 이렇게 얘기하죠. 핵센. 근데 AN이 핵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기본인데 이성질체가 말씀이죠. 이게 몇 개가 있냐 하게 되게 되면 요 다섯 개가 있어요. 요런 게 있죠. 자, 하나, 둘. 다섯 개가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 탄소가 여기 하나 붙어 있는 거. 요렇게 붙어 있는 게 한 가지 또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 둘, 셋, 넷. 예. 다섯 해가지고 여기 뭐니 여기 있었죠. 여기 번호를 쓰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가지고 쫙 있는 게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어요. 2번에 이렇게 탄소 붙어 있는 게 있고 1번, 2번, 3번에 이렇게 탄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벌써 세 개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탄소가 네 개 있으면서 자 여기 탄소가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 탄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예, 요런 게. 그 다음에 또 요건 뭡니까? 네 개 있으면서, 예. 자, 하나는 여기 붙어 있고, 하나는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핵산하면은 구조 이성질체. 같이 탄소가 다 여섯 개예요. 근데 수소의 개수도 뭡니까? 다 14개인데, 바로 구조 이성질체. 구조가 틀리죠. 그 모양이. 이런 것을 구조 이성질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있어요? 다섯 개가 있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보겠습니다. 자, 1몰의 질소와 3몰의 수소를 총매와 같이 용기 속에 밀폐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였더니 반응물질이 50%가 암모니아가 만들어졌답니다. 이때 압력은 최초 압력이 몇 배인가 했어요. 용기 부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1몰의 질소하고 예? 수소하고 예? 결합을 했더니만 HN... NH3 암모니아 가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개수 맞춰볼까요? 이거는 뭐 개수를 맞춰야지 뭐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질소 두 개인데 한 개 있어요. 2자 쓰면 되겠네요. 그쵸? 수소 몇 개 있어요? 두 개인데 여기 몇 개 있어요? 2, 3, 6, 6 개니까. 여기 3자 쓰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반응식이 완결됐어요. 그래서 질소 1몰과, 예, 수소 3몰이 만들어지면은, 만나면은, 바로 암모니아 2몰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예. 근데, 밀폐하고 일정 온도 유지하였더니 반응 물질이 역시 50%가 만들어졌대요. 50%. 그럼 뭡니까? 이게 50%니까 뭐 1몰, 2몰에 50%니까 바로 몇 몰? 1몰이 만들어진 거예요. 1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나머지도 뭡니까? 이거 1몰이 50%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0.5몰이 남았을 거고 이거 뭡니까? 2분의 1.5몰이 남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반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만들어졌다 그러면 요 두 개가 뭡니까? 이것이 되니까 2몰이 되면 이건 완전히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건 없어진 거고 요거 생성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 반만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죠? 반응 물질이. 그래서 합이 몇 몰? 2몰에다가 플러스 1몰 해 가지고 몇 몰? 3몰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처음에는 몇 몰이었어요? 1몰, 3몰, 2몰 해가지고 몇 몰이에요? 6몰이네, 그쵸? 몇 몰이에요? 2, 3, 6. 예. 처음에는 6몰이 아니라 지금 반응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반응 물질. 요것이 반응 물질. 처음에 있는 상태가 뭐예요? 바로 4몰만 있었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요건 없어지고 요것이 만들어지는 건데, 요것이 반이 만들어졌으니까 바로 이거 뭡니까? 완전히 만들어진 거 아닌가? 나머지가 0. 이것도 50%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 가지고 자,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양이 몇 몰이에요? 이거 3몰하고 1몰은 4몰이잖아요. 그게 처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몰수에 비는 압력에 비다 하는 거 얘기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압력은 이때 압력은 최초 압력이 몇 배인가 그랬어요. 최초 압력이 뭡니까? 4몰이었잖아요. 그렇죠? 4몰분에. 근데 지금 나중 한몰이 3몰이에요. 그렇죠? 예, 3몰. 곱하기 100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 70. 예. 이렇게 75%가 되는 거죠. 그렇죠? 75%. 아, 70%. 70. 아, 4분의 3이니까 75% 되는 거죠. 75%. 예.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100을 하지 않고 몇 배인가? 배수는 퍼센트를 물어본 게 아니니까 몇 배인가 하니까 바로 0.75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0.75. 그래서 2번이 답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잘 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 예. 좀 어렵네요. 그렇죠? 예, 역시. 자, 산업계산은 역시 일반화에서 조금 어렵긴 한데 거의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3번 보겠어요. 물 450g에 NaOH 수산화나트륨 80g이 녹아있는 용액에서 NaOH 몰 분율을 하면 어떻게 몰 분율? 몰 분율이라는 것은 몰 분율. 바로 전체 몰분, 전체 몰분 몰 몰수에서 몰수에서 부분 몰수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몰 분율이에요, 그렇죠? 그럼 전체 몰 분율은 어떻게 돼요? 전체 몰수는 자 물하고 NaCl 각기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물 하면은 뭡니까? 450g이 있어요. 물 450g인데 물은 뭡니까? 물은 1몰이. 물 1몰은 물. 물 H2O. 1몰 하게 되면은 1몰 하게 되면 몇 g에 18g이에요. 1몰이. 예. 네, 18g. 그럼 450g은 18g으로 나눠 줘요. 예. 네, 몰로. 예. 네, 플러스 전체 몰이니까. 근데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바로 80g이 있죠. 80g을 갖다가 수산화 나트륨 1g 분자량으로 나눠줘야죠. 그렇죠? 1몰로. 자,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은 40g이 바로 1몰이에요. 어떻게? 이건 암기하세요. 일반화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런 건 암기해야 돼요. NaOH 보세요. NaOH 하게 되면 저 나트륨 여기 분자량 원자량이 23이라고 주어졌는데 사실 이거 없어도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나트륨의 원자 번호가 11번이에요. 홀수잖아요. 곱하기 해가지고 더하기 1하는 게 23이죠. 수해리, 외봉, 탄질산, 불내, 나. 11번이에요. 그쵸? 나. 예. 11번. 그러니까 요거, 원자량이 23 되는 거죠. 요 산소는 16이죠. 요 수소는 1이에요. 다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40이잖아요. 40이에요. 그쵸? 이거 암기하세요. 탄산 CO2. CO2. 44. 그 다음에 탄소 3개, 수소 6개, 이것도 44. 대충 암기하세요. 예. 자, 그래가지고 40g을 나눠주면 이것이 몰, 몇 몰인가 나오죠. 그렇죠? 전체 몰분에. 자, NaOH의 바로 뭡니까? 몰수는 어떻게 돼요?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 80을 갖다가 80g을 갖다가 40g 몰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가지고 이게 바로 뭐예요? 몰 분율이지, 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예? 계산해보면 0.074가 나와요. 0.0740이 나와요. 예, 그래서 바로 요거 찾아라. 0.074. 나왔네요. 그쵸?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몰 분율이라는 것은 전체 몰수분의 부분 몰수. 그러니까 지금 물 450g은 몇 몰인가? 그 다음에 NaOH 80g은 몇 몰인가? 몰수를 구해서 전체 몰수를 구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에 몰수를 갖다 나눠를 갖다가 그 전체 몰수를 나눠주면은 이것이 몰 분율이 되겠습니다. 예. 알고 보면 쉬운데 막상 풀려고 그러면 좀 힘든 것이 일반화 문제들이에요. 자, 4번 문제 보겠어요. 다음 pH 값에서 알칼리성이 가장 큰 것은 자 pH 값은 pH 수소 이온 지수라 그러죠.
그래서 P자를 갖다 이렇게 작게 씁니다. 소문자 쓰고 수소는 뭡니까? 요 H자는 바로 뭡니까? 대문자라 쓰고 소문자 이것이 뭡니까? 수소연지수예요. 자, 그래서 수소연지수는 0에서부터 몇까지 있어요? 14까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중성이 뭡니까? 7이에요, 7. 중성이. 이쪽으로 가면 바로 산성. 14쪽으로 가면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알칼리성이 가장 큰 거니까 뭡니까? pH가 가장 숫자가 큰 게 어떤 거예요? 여기 있네, 그쵸? 그렇죠? pH 13이 가장 뭡니까? 알칼리성이 큰 거예요. 예.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pH는 25dC에서 6.4이다. 우유 속에 수소 이온 농도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이게 pH 값이 6.4인 것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계산기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유 속에 수소 이온 농도는 pH가 네? pH가 6.4인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은 뭡니까? 전부 다 하나씩 하나 다 계산해야 돼요. 자, 이것이 뭡니까? 이게 지금 1.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하면 이거 뭡니까? 수소이온 농도예요, 그렇죠? 자, 수소이온 농도를 갖다가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를 갖다가 바로 사용대수를 채워준 거죠, 로그, 예, 로그. 예,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로그, 로그 예, 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1.98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풀면 되는 거죠. 이게. 자, 이거 가로 열면은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것이 7 되는 거죠, 그렇죠? 7 마이너스 로그 1.98 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은 이거 계산기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용대수라는 게 10을 미수라는 거잖아요. 이 10을 미수라는 게 10이 생략되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예요, 부호가. 그래서 보통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곱하기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지금 여기서 보세요. 마이너스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7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뭐냐, 가로에서 요거 곱한 거죠. 이렇게 곱하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로그 1.98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기에서 7 마이너스하고 가로하고 뭡니까? 로그 1.98 해가지고 딱 누르면 돼. 가로 닫고 딱 누르면 뭡니까? 답이 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네, 6.70 나와요, 6.70. 예. 그러니까 이건 하나하나 풀어보는 방법뿐이 없어요. 이런 방법으로 푸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로그 해가지고 푸니까 마이너스 이게 이렇게 로그 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2.98 해가지고 하니까 이거 뭡니까? 요 7이잖아요. 7 마이너스 로그 2.98 해가지고 계산기 줄기니까 얼마 되냐면 6.5이 나와요. 6.5이 나오죠. 자, 요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를 사용대수를 취해준 거니까. 자, 지수의 법칙에서 분모가 뭡니까? 핵가닥 뒤집어지니까 뭡니까? 분자가 되니까 이게 부호가 바뀌잖아요. 마이너스 로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그 다음에 3.98 하니까 자, 요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잖아요. 그러니까 7 그다음에 곱하기 로그 어떻게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로그 몇이 되는 거예요? 3.98 해가지고 예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해줘야죠. 그렇죠? 곱하기 아니죠. 자, 이건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7이 됐으니까 이거 하니까 마이너스 3.98 이것이 바로 뭡니까? 6.4가 나와요. 계산기 둘기면 되는 거예요. 6.4가 나와요. 그래서 6.4, 이게,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말씀이죠. 이거. 사용대수를 취해주는 거죠. 그 이것도 뭡니까? 핵가닥 뒤집어지니까 분모가 분자가 된 게 지수의 법칙에서 마이너스 로그. 그래서 뒤집어서 올라가니까 뭡니까? 자,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바로 뭡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7승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바로, 이게 마이너스, 곱하기 4.98이니까 이걸 풀면은 마이너스 해가지고 10을 미수라니까 7.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4, 로그 4.98 하니까 이건 뭐 또 계산기 돌기 보니까 6.3 나와요. 요거는 6.3 나와요. 그러니까 6.4 나오는 건 3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수소이온 지수 할 때 공부 다 했던 내용이죠. 그쵸? 그래서 이게 수소이온 지수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요거
자, 일반화죠. 종종 아주 단골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예. 자, 6번 문제 보겠어요. 다음 중 기하 이성질체가 존재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기하 이성질체라는 것은 배치가, 이성질체가, 자, 이건 그냥 답이 거예요. 그쵸? 예, 이건 제, 요거는 말씀이죠.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탄소 이렇게 있죠. 탄소. 수소가 3개 있죠. 탄소, 수소, 이중결화, CH, CH3가 되어 있잖아요. 자, 탄소의 번호를 매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탄소에다. 그런데 지금 요 이중결합이 어디 있어요? 2번 탄소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2번 탄소에. 그래서 구조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겨보는 거죠. 예, 수소 이렇게 있고, 탄소가 있고, 이중결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고, 탄소가 하나 있고, 수소가 또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탄소가 있고, 이렇게. 지금 탄소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면 뭔데? 메스, 에스, 프로, 부트잖아요. 부트에다가 이중결합은 EN이 한다 그랬죠? EN이. 그래서 부텐이에요, 이게 부텐. 부텐. 근데 탄소가 지금 이중결합이 있는 탄소가 지금 이, 요 1번, 2번 탄소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부텐이라고 읽어줍니다. 요런 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말씀이죠. 구조식을 이렇게 그렸습니다만은 이걸 또 뭡니까? 간단하게 구조식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도 구조식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가 하나 있고 바로 CH3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H3가 있고 그 다음에 H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릴 수가 있고 예. 자, 이런 그림도 그릴 수가 있어요. 즉 이걸 가지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CH3, CH 그 다음에 CH3 이렇게 되는 건 똑같죠. 그렇죠? 자, 이런 그림도 그릴 수가 있어요. 이중결합 해가지고 바로 CH3H. 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거하고 화학식은 똑같아요. 이거나 이거나. 근데 그림이 틀려요. 그렇죠? 그림이. 자, 공간적인 배치가 틀려요. 자, 어떻게 틀립니까? 요거는 뭡니까? CH3가 지금 마주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CH3는 예? 이렇게 있어요. 비껴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갖다 기하 이성질체라 그래요. 두 가지는. 그래서 요건 시스라 그래요. 시스. 시스. 그다음에 이건 트랜스라 그래. 트랜스 해가지고 기하 이성질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2 그러니까 2부텐. 2부텐은 바로 뭡니까? 기하 이성질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같은 쪽 다른 쪽에 이렇게 있는 이런 그림을 갖다가 보고 이렇게 골라내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것도 학습했는데 다 잊어먹었지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문제를 갖다 풀어보면서 또 우리 공부 한 번 더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